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핑퐁 릴레이로 빠르게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종목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오늘 시장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보실 수 있는 힌트가 될 텐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YB, OB, 베테랑 전문가와 시내 전문가의 종목 대결 10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10가지 종목부터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는데요. 포스코, 후성, GS리테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인바디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자, 김상훈 대표의 픽도 보겠습니다. TLB, 스펙, T플렉스, 넷마블, CJ 프레시웨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요? 자, 이렇게 두 분이 다섯 가지씩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0가지 종목 릴레이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 가운데 내가 이거 더 궁금하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예, 포스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요? 예, 이게 뭐 추천 종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금 유럽의 이제 탄소세와 관련된 그러한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유럽이 탄소세를 이제 그 부과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라면, 1990년대 수준의 절반까지 2035년까지 줄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탄소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상당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균등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좀 물어야 된다. 그게 결국 유럽에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에게 이제 그 떨어진 불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고로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로를 교체하기 위해 적기인데 국내 같은 경우 이제 고로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금 다 바꾼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탄소에 대한 대출권에 대한 것들을 사게 되면 우리가 포스코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정도인데 탄소세가 이거보다 비싸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깎아먹으면서까지 과연 유럽을 수출해야 되느냐. 이제 경영진들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지 벌써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뭐 진행되는 상황들이 발빠르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포스코가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과연 유럽 수출을 포기할지 아니면 새롭게 무엇을 생산 설비를 바꿀지 이런 기로점에 서 있다. 따라서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포스코입니다. 다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실적은 너무나 잘 나와서 뭐 그것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지만 그 뒤로 어제 바로 유럽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스코가 과연 그것도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용주 소장님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소개 중에 중국 쪽의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뭐 힘이 없는 상황인데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도 역시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28% 하락하면서 약세 출발했는데요. 3,519포인트 선에서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했고요. 자, 반면에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그나마 홍콩 항셍지수는 좀 약보합권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27,972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0.5%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역시 1.23%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TLB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LB는 이제 과거 대덕전자에서 분사된 회사고요. 그 올해 이제
SSD 장시간 사용했을 때 느려지는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 만든 그 DDR이 4에서 5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양산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좀 TLB가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이 전환 시의 양산 수혜를 받는 그 이 기업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삼성이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기업이거든요. 그런 대기업 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매출처를 좀 확보해놨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 실적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매출이 이제 18년에 1,200억 정도에서 작년에는 1,800억까지 성장을 했는데 현재 구간은 되게 과대 낙폭자리를 좀 볼 수 있어요. 신규 상장을 굉장히 좀 높게 가격을 가져가면서 계속 하락을 지속해왔는데 실적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제 가격은 좀 싸진 구간이니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좀 방증하는 좀 지표로 좀 보자면 대주주가 이제 잔여 지분 증여를 최근에 했습니다. 6월 말에 했는데 이는 좀 세금을 좀 덜기 위해서 대주주들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낮은 구간에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제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는 TLB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차윤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탄소세 피해를 본다라면 수혜를 볼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예, 그래서 후성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후성이요? 예, 오늘 같은 경우 후성에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탄소세 관련해서는 오늘 다른 종목들이 뭐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현재 지금 유럽의 탄소세 수혜주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탄소 배출권을 좀 판매할 수 있는 쪽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 배출권을 지금 중국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또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제 공정한 가격으로 그 국제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 기업만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중국 기업이라든지 뭐 유럽 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슈 몰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뭐 피해를 볼 수 있는 포스코라든지 철강 업체들에 대해서 주가의 조정폭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A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도 장중에는 뭐 2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지금 10%대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단기 현재 지금 종목군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첫 번째는 포스코가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조금 부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후성으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스맥 알려드릴게요. 스맥이요? 네, 스맥은 이제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제조 전문기업입니다. 네. 원래 공작기계 쪽이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조금 피해를 입은 감이 있어요. 피해를 입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34% 증가하고 영업 손실이 50%가 감소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스맥이 3년 동안 적자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4년 만에 조금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어요. 작년 매출 대비해가지고 1분기가 너무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조금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좀 바탕으로 지금 저가 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스마트 팩토리나 뭐 로봇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그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그 스마트 그리드 테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주식들이 계속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계속 이 폭염이 지속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테마가 이어진다고 하면 스맥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마무리 됐나요? 네, 마무리 됐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끝낸 것 같아서. 아니죠. 마무리 되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스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것에다가
요즘 뭐 노원항 날씨가 더워서 또 다음 주에도 아마 폭염이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따라서 테마로도 조금 엮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스맥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이거 더 궁금하다. 이런 종목이 있었어.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하시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이어갈게요. 이번에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요. 예, 세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을 한 차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온 이유가, 지금 현재 뭐 종목들을 추천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실적을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과거 실적에 두느냐, 미래에 포커스에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GS 리테일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진 않았고, 제가 그때 이제 GS 리테일을 말씀드리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게 된다면 대형 점포에 있어서의 매출이 이제 증가할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지금 뭐 더욱더 옥죄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GS 리테일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은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3, 4분기 정도 되면 지금 이제 GS 리테일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게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의 GS 리테일의 진출. 우리가 단순하게 편의점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편의점에 대한 어떤 뭐 오프라인에 대한 점포와 더불어서 온라인에 대한 점포 기대감까지도 하반기에 이제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나서 대형 점포들의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주가 움직임이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고 실적 개선 속도도 가파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에 개선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리테일을 차영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 뭐죠? 네, 세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요? 네, 티플렉스 예전에 사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한 30, 40% 오르게 되면서 관련 기업이 좀 다시 찾아볼까 했는데 다시 또 좋은 위치에 와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일단 시장 점유율이 1위 업체입니다. 스테인리스는 계속 조선 및 플랜트, 뭐 원전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건설, 그리고 반도체. 이번에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스테인리스가 반도체 장비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소재 공급에 있어서 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이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1분기 영업이익 21억으로 이제 전년비의 90%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중국이 이제 사실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건데 중국은 이제 미상장 자국 기업을 계속 관련해서 견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시우드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술주, 중국에 있는 중국 기술주들을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밸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는 높은데 가치는 이제 부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테마 수혜가 아무래도 저점에서 담아두면 부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에 맞춰서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티플렉스를 세 번째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가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좋은 위치에 왔다. 전에도 30, 4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한번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티플렉스도 한번 차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예,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요?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올랐죠.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올랐었던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전방산업, 그러니까 완성업체인 삼성 SDI라든지 삼성과 관련 그 SK이노베이션이 증설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몇몇 업체, 첨보라든지 SKC라든지 포스코 신소재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증설로 이제 마포를 놓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증설 얘기는 없다 하더라도 전방 산업의 증설에 따른 수요 폭발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실적 개선 속도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 특히 양극재에 있어서 이렇게 좀 다른 우리가 이제 부품보다 소재단들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소재를 네. 만들어낸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면이 이렇게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게 동종업계들이 벌써 한 2주 가까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 추격 매수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의 실적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적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순환매 차원에서 2주간 정도 상승했다라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좀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상승 패턴을 노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뭐 실적이 꺾인다거나 뭐 업황이 뭐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은 좀 해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넷마블 좀 가져왔습니다. 넷마블이요? 네. 넷마블이 이제 제2의 나라 성과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각각 4위, 25위 이렇게 가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매출 을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 2,300억 매출이 나오면서 원래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매출이 더 나오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좀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븐라이츠나 뭐 마블 퓨처 레볼루션 이런 게임들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 판호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판호 를 허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중국 판호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중국이 이제 신규 게임을 허가하는 그런 허가증이 판호입니다. 요거를 좀 잘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진핑이 좀 방문을 했을 때 이 한알령 테마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 되면은 사실 중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좀 참여를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카카오뱅크나 넷마블 네오가 IPO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넷마블을 조금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을 김상훈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뭐 IPO도 예정되어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 뭐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또 들썩일 수도 있고 일단 뭐 게임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이러면서 민영불사조님도 유튜브에서 넷마블 쫑긋,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월요일 날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을 드렸고 네.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사심을 섞어서 예.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죠? 인바디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인바디요? 제가 인바디에 관심을 좀 갖는 것은 이게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병원이라든지 헬스클럽 가면 인바디로 요즘은 측정을 하잖아요. 그쵸. 가정용이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 수익 난 걸로 가정용 인바디를 하나 사서 지금 측정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뭐 사신 건 아니고? 예, 뭐 이제 아직 뭐 집에서 허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바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컨택트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정용 인바디가 나옴으로써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컨택트와 언택트와 맞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 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임플란트라든지 뭐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뭐 안경과 관련된 것들 이번 주 계속해서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바디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의료 기기 업체들이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뭐 몇 차례 몇몇 종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 탄력성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너무 제약 바이오에만 얽매이기 보다
있다면 이런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바디를 차영주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바디 사시면 얘기해주세요. 진배 가정용. 네. 네, 체크해 주시고. 뭐, 많은 말들이 있죠. 뭐, 요즘 뭐, 계속 다시 또 집에 이제 주거해야 되고, 밖에 외출을 못하게 되면 또 이제 살이 찌시는 분들도 생기고. 네, 확진자들이 네.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또 집안에서 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도 뭐 확인을 해 주셨고요. 인바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네. 네, 뭐, 인바디의 주가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CJ 프레시웨이 좀 가져왔습니다. CJ 프레시웨이. 네, CJ 프레시웨이는 이제 외식 경기 회복 수혜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식자재 관련주인데 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주가가 조정을 최근에 받았어요. 최근에 받았는데 백신 접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왜 지켜볼 필요가 있냐면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99.7%가 신규 확진자 중에 미접종자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0.03%가 지금 돌파 감염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마스크를 지금 미국처럼 쓰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종 이후에 이런 수혜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체 급식을 또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단체 급식 사업부에 대한 회복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향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 물량이 추가가 됐는데 이 물량이 추가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량 추가로 인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주가 조정이 조금 더 일어나게 되면 그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서 이후에 수혜를 좀 볼 수 있게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프레시웨이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차영 소장님은 마지막에 종목을 인바디로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고 김상훈 대표는 오히려 그 뒤를 보자 오히려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앞으로 조금 지나가고 조금씩 완화될 때의 수혜를 볼 수 있는 CJ 프레시웨이를 함께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거의 소개는 다 해드렸고요. 마지막에 장민님이 유튜브에다가 조금 이야기를 질문을 주셨는데 김상훈 대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넷마블에 대해서 네. 뭐 가격이 지금 넷마블이 한 14만 1,500원인데 장민님은 13만 5천 원에 매수를 했고 15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번 이야기 질문해달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김상훈 대표님이 이거 길게 보시는 거잖아요, 약간. 길게 어떻게 보면 하반기 IPO 지분 가치도 부각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로 사실 넷마블을 들어간다는 거는 그쵸. 조금 옳지 않은 것 같고 예,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 15만 원은 충분히 네, 보고 있습니다. 네, 15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